소금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양념이랑 비염도 오늘 아시겠지만 케이크 저번에 오브제 만들었었잖아요. 밑판을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 때 묻은 것처럼 조금 더럽게 됐어요. 어디 문댔더니 바닥 같은데 먼지가 조금 묻었는지 아니면 손으로 눌러서 기름 생겨서 이렇게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더럽지 않은데 깨끗한 지정도예요. 괜찮아요. 물감도 좀 묻어서 까맣고 이런데 요거랑 같이 연관돼서 이번에도 케이크 오브제를 만들 건데요. 시원초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뭐 여러 개 만들든 예쁘게 만들든 해야겠죠? 요거 안에 들어있을까 봐 안 보이겠지만 밑판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크 오브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두 개 정도 까고 물 많이 넣어서 좀 열심히 빚었어요. 또 케이크 원형 모양 나왔죠? 장은 다 되면 됩니다. 구석구석 금강국도 괜찮은 물이 많아도 어차피 매콤면 매워집니다. 이렇게 금이 가서 안 된 돈도 문제는지라면 밀려나가더라고요. 매워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매워지는데 이렇게 하면 막 금이 가 계속 물 묻혀가면서 열심히 빚고 케이크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와. 다듬어주시고. 됐다. 원형 모양 만들고. 손이 너무 많이 더러워졌죠? 요즘 밖에 안에가 더러웠는데 까맣게 된 부분도 점토 하얀 부분으로 칠해주면 칠해집니다. 이 상태로 말려서 굳힌 다음 드럼토 하나만 더 쓸게요. 점토가 좀 남아있으면 손 더러워. 수건으로 닦고 물로 닦고. 아, 이쁘게 묻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남은 지점은 도로 잘라서 이렇게 물 있는 부분 남았는데 붙이면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해져. 비 오나봐 밖에. 소리 봐. 여기 뚱블레도 붙여야지. 보다 모양이 잘 나왔는데 손이 이 모양이라 닦고. 일단 케이크 윗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물하고 섞어서 지점토 하나 다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만들었어요. 두껍게 칠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좀 두툼두툼하죠? 아래하고 윗부분하고 두툼하게 그냥 하나를 다 써버렸습니다. 지점토 하나를. 이게 500원인데 위쪽 만드는데 500원 들었어요. 이제 한 3,000원 정도 들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케이크 윗부분에 만들었고요. 이제 완성이 되고 마르면 장식까지 같이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두꺼운 부분 중에 얇게 퍼진 부분을 모아서 해주고 좀 둥글게 해야 또 안에 뭔가 물품이 좀 들어가겠죠? 살짝 눌러주면서 토대를 만들어주고 동그란 모양이 좀 덜한데 크림 케이크처럼 그냥 덮은 모양의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말리면 됩니다. 저의 한 손소리가 들리시죠? 힘들었습니다. 모양이 조금 쭈글쭈글해서 안 예쁜 부분도 펴줘야 되고 꽤 많이 만져줘야 돼서 귀찮아요. 그래도 예쁘게 만들 생각이 조금 또 텁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면 마무리. 이 상태로 이제 말려줄게요. 좀 얇네. 됐어. 주름이 예쁘다. 완성도에 좀 기대해주세요. 오브제 만들려고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체리 꼬다리는 좀 망한 것 같죠? 원래 이거였어. 떨어졌네. 체리, 리본, 여기 생크림 부분 좀 표현이 잘 안 됐어. 여기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까요? 이렇게. 물도 되게 조금밖에 없어. 여기가 잘 안 붙어. 물이 없으면 잘 안 붙더라고요, 붓는 부분. 생크림 표현으로 뺑 둘러서 이건 잘 안 보이게 해줬고요. 이건 딸기. 딸기 조금 찌그러들었죠? 모양이 별로 안 예쁘네.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모 큐브, 치즈 큐브, 구름. 구름은 무슨 맛이 날까? 약간 갈라졌어. 이 상태로 구름은 갈라져서 안 돼. 물 묻혀서. 보완을 좀 해줘야 돼. 이제
여기다 붙이고 물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서 아쉽다. 귀찮아서 되게 조금만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꽃인데 꽃 같지가 않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가방 가죽 소재 쓰일 것 같은 느낌? 그쵸? 딱 봐도 그래. 그래서 오브제 이제 재료를 만드는데 위치가 좀 애매해서 여기다 옮겨줄게요. 됐다.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는 남은 지점토로 하트 모양을 좀 구부러진 걸 만들려 했는데 옆부분이 부족해요. 젠장. 여기도 잘 안 붙어서 잘 안 굳었어. 물도 좀 묻히고 말린 상태에서 물감으로 칠하면 되는데 망가진 제 손부터 좀 닦아볼게요. 더러워졌어. 진짜 예쁘게 나오길 바랍니다. 진짜 오브제를 만들었으면 색깔을 좀 줘야겠죠? 붓이 좀 작은데 색감을 칠하기 위해 이거는 유화 물감이라서 또 엄청 마르는데 오래 걸리는 물감 중 하나예요. 여기만 좀 물기가 있죠? 여기 이런 부분에 안 붙는 부분에 딱 붙여야 되는데 아직 좀 덜 말라서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이사이에 안 붙은 부분을 좀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굳었다 딱딱하게 이렇게 색깔을 입혀줘야 되는데 어쨌든 아크릴 물감이라서 유화 물감 아니 유화 물감 죄송해요. 유화 물감이라서 엄청 오래 걸려요 말리는데. 그래서 꼼꼼히 칠해볼 건데 오브제는 확실히 이제 바탕은 하늘색이 제일 예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하얀색으로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번에 하늘색으로 여기 크림 부분만 좀 칠해줄게요. 이거 붓도 작아서 일단 흰색 섞어서 하늘로 만들어주고 쭉 덮어서 칠한 다음에 올게요. 이게 예쁘게 나왔는데 중간에 좀 망해버려서 다 마르고 나서 잘 안 붙는 부분 다시 붙이고 해야 돼요. 남은 물감으로 칠한 거 너무 티나죠? 이거는 한쪽 그것도 없어. 이거 다 떼어내고 나서도 다시 칠해야 돼. 일단 1단계는 이렇게 했어요. 과정을 좀 봐주세요. 그래도 색깔이 되게 내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좋은데 얘가 잘렸어. 좋은데요예요. 좋은데요 이거예요. 이번에는 직접 만든 지점토 모형을 칠해봅시다. 아크릴 물감 업텐 여기다 물감 짜서 하나씩 발라 색칠해볼게요. 모양 색깔 진짜 이쁜데요? 이 밑에 좀 흘려서 나와서 그렇지 굳은 다음 흰색으로 칠하면 밑에도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체리소스라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얼버무리면 되지 않을까? 흘러나온 것도 어쨌든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되네요.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 지점도가 빨간색은 일부러 조금밖에 없고 조금밖에 안 짰는데 엄청나다. 여기 떨어지는 거 봐. 모양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순간접착제가 지점도에 안 붙을 줄 알았는데 저번에 막 토끼도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엄청 많이 봤는데 붙더라고. 이거는 좀 모양이 안 맞아서 안 붙었나 봐. 나중에 또 붙이면 되고 일단 빨간색이 필요한 부분은 빨간색을 발라주고요. 체리소스라고 얼버무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꽃도 빨간 꽃으로 색깔에 맞춰야 되나? 노란 꽃? 색깔을 뭘로 할지 고민이... 아 리본도 빨강이다 참. 내가 원하는 색깔 리본도 빨강인데 이게 약해서 부서져가지고 사실 그 리본 느낌이 좀 덜 나요. 리본인지 못 알아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양은 리본으로 잡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크림 부분인데 흰 색깔 물감도 많이 없고 다시 칠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마르면 좀 해주는 게 이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단은 뒤에도 빨강으로 발라주고 되게 이쁘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색감이 되게 이뻐요. 이건 발라줄까? 이거 물감 다 쓰고 물로 닦고 나면 다음 색깔도 칠해줘. 아 거의 빨강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앞에 딸기지 참 뭐였는지 기대가 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딸기 이것도 빨강이다. 아니 눈 날아갔어. 눈인데 날아갔어.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쪽 방향. 그쵸? 딸기라서 딸기 색깔도 빨간 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많이 칠해주자. 물감 버리기 아까운데 잘 됐네요. 다시 칠해줘야지.
빨강빨강 뭔가 또 딸기 느낌이 안 났었는데 바르니까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딸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붓이 많이 망가졌죠. 그럼 뭐랑 잡아주는 기계 같은 거 나오면 좋겠다. 내가 일일이 안 잡아줘도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 그쵸? 누가 돈 있으신 분 많으신 분들 발명해 주실 분? 여기 약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 봐. 좀만 건드렸는데 떨어져 나갔어. 이게 좀 아쉬워요. 지점토가 이게 좀 아쉬워. 일단은 빨간 부분부터 바르고 세 개 발랐잖아요, 지금? 마르면 나머지 세 개를 바르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귀찮다는 건 안 비는. 더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 안 비밀. 물을 좀 섞자. 물감이 너무 안 나온다. 약간 지점토 특유의 갈라짐이 보이기 시작해. 물감을 많이 발라서 진하게 발라야지 잘 안 보일 텐데. 물감을 좀 더 짤까요? 물감이 아깝다고 너무 소금 짰네. 많이 안 바를 거라 생각해도 조금밖에 안 짰는데 조금만 더 짜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딸기 부분이 잘 안 발려가지고. 이야 됐어. 좀 더 짰어요. 물감을 짜긴 더 짜. 물감을 이상한 생각, 이상한 발음, 이상한 마음 몸을 건전하게 해보자고요. 우리 갑자기 옛날 말이 왜 이런 소리 왜 할까. 야, 와 진짜 이쁘다. 말 갑하게도 급격히 눌리기. 근데 색감이 진짜 이뻐. 한번 이렇게 해서 발랐는데 하늘색에 묻었어요. 이게 괜찮아요. 마르고 나면 또 한번 발라줘서 코팅해주면 돼요. 빨간 부분이 이렇게 약간 흘러나온 게 있으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꼼꼼히 발라줍시다. 꽃도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나? 물감이 아까운데? 아니야. 물감 다 쓰자. 꼼꼼하게 발라주자.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도 꼼꼼히 발라주자. 물감이 아깝단 말이네요. 그쵸? 그리고 체리 부분 깔끔하게 발라주고요. 여기 사이사이도 예쁘게 발라줍시다. 그리고 물감이 다 마르면 빨간색도 칠하면 돼요. 벌써 이것만 해도 힘들죠? 벌써 힘들었죠? 여러분은 이런 노가다 하지 마세요. 우렁이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이래도 비싼가 보네.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예쁘게 만들기도 힘들고. 어린이 숙제로 해가면 참 좋을 퀄리티이긴 한데 이건 어른의 퀄리티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퀄리티가 아니라고. 색감은 예쁜데 내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이쁘다. 나름의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아 힘들어. 이거 겨우 이것이라고 힘들어. 이거 두 개 붙여주고 말린 다음에 다 마르면 다른 거 발라주고 올게요. 하나다가 김치 뭐야. 김치찌개라면? 이거 박스예요. 이 정도 한번 더 박스. 칠하다가 조금 쉬다가 이제 야색깔 한 번에 칠해버리고 싶어서 귀찮지만 초록색 짜서 꼭다리 체리 꼭지랑 딸기 꼭다리 꼭지라니까 뭔가 발음이 이상하네. 꼭다리랑 칠하고 있어. 좀 물감을 많이 짜가지고 잘 안 짜져서. 그래서 체리만 칠하기에는 뭔가 색깔이 아쉬운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딸기 꼭지도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청록색으로 변하고 있어. 빨강이랑 섞여가지고 뭔가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하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빨강이랑 섞여서 그런가. 이 사이사이 안 칠해지는 거 킹 맞죠? 진짜 짜증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사이사이 안 칠해지는 거 진짜 킹받아. 한 바퀴 삥 돌면 돌아질까. 사이 움푹 파여갖고 잘 안 돼. 물감이 좋은 게 아닌데 됐다. 그리고 여기 안 칠해진 부분을 조금씩 칠해주면 그래도 물감이 좀 덜 아깝지 않을까요? 밑에도 그렇고 꼼꼼히 발라줍시다. 뭔가 진짜 딸기처럼 먹음직스러워지고 있어. 물감을 많이 짜면 이래서 아까운 거지. 색깔이 잘 안 이쁘게 안 나와서. 그래도 다행인 게 물감은 아깝게 날리진 않는 느낌인 게 이게 잘 안 발라지니까 덕지덕지 바르고 또 바르고 이렇게 사이사이도 발라줘야 되고 이렇게 하얀색 남은 부분도 발라줘야 돼가지고 뭔가 물감 많이 짜도 괜찮은 느낌이다. 아깝지 않게 다 써버리자. 색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너무 어두운 색이거든요. 한 번 더 발라주고 그 부분 처리도 좀 꼼꼼하게 해주자.
빨간 부분이 너무 없어. 꼭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느낌이죠? 나중에 또 빨간색 덧대줘야 돼, 그러면. 빨강이 많이 없는데? 많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칠해버릴까? 닦아줄 것이라고. 일단, 월감이 아깝지 않게 칠했고요. 좀 닦아주자. 좀 닦아냈는데, 모양이 좀 남았죠? 생각해보니까 딸기에 씨가 있잖아요. 초록색이지만 씨를 좀 표현을 해주자. 점점점점. 그럼 약간 어색함이 덜하겠죠? 수박 같은 느낌. 딸기가 아니라 수박 느낌이 돼버렸는데? 옆에 안 칠해진 부분 좀 칠해주고. 이렇게 안쪽 부분.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비껴나간 부분도 점처럼 보여서 닦임, 잘못 닦인 부분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 너무 씨가 이상하게 칠해졌어. 당황스럽네? 괜찮아. 멀리서 보면 티 안 나. 자기 합류. 여기도 점점점 찍어줍시다. 너무 굵게 이렇게 찍히면은 곤란한데, 이미 찍혀가지고. 약간 모양 점점점 냈죠? 근데 여기 체리꼭지 진짜 잘 칠해진 것 같아. 옷감이 아깝지 않게. 예쁘게 칠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더니, 여긴 예쁘게 잘 칠해진 것 같아요. 두껍게. 씌워주듯이. 펴발 해주죠. 끝부분이 잘 안 칠해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 칠하다 보면. 젠장. 약간 무난한 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다, 나도 사람이.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다. 여기 부분 손으로 닦아줄까? 너무, 아, 이렇게 하니까 벗겨지네. 그냥 칠하자. 벗겨지니까 여기 더 흉한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게 점점점 느낌 나도 더 괜찮았어. 이미 닦아버려서 안 되네. 좀 닦자 그냥. 어차피 안 됐고 조금만 닦아내자. 됐어. 훨 낫죠? 이 갈라진 부분은 지점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 초록색으로 한번 덮어줘 볼게요. 됐다. 그러고 한번 닦아주자. 아까보다 훨 낫다. 됐어. 뒷모양도 살펴주고. 뒷모양이 훨 나은 것 같아. 여기도 점점점점 딸기 완성. 힘들었다. 나머지도 칠해줍시다. 피부 색깔을 칠하기 위해 노란색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수건으로 닦지 마세요. 엄마한테 등짝 맞습니다. 저는 혼낼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초록색이랑 섞여갖고 지금 모양이 안 예쁜데 치즈 피부를 표현하고 싶어서 두껍게 발라줍시다. 여기는 사방팔방으로 오른쪽 왼쪽 안 가리고 묻힌 부분도 깨끗하고 이쁘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남아서 좀 아깝잖아요. 입도 깔끔하게 발라주고 좀 깔끔하게. 여기 노란색 꽃으로 만들어요. 꽃을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빨강이랑 대비되는 건 역시 노랑이죠. 초록이랑 잘 섞이지 않게 조심해서 노란 꽃으로 발라줄게요. 사실 이거 빨간색으로 칠하려면 너무 빨간만 있는 느낌이라 그러면, 그리고 저거 리본이랑 헷갈리잖아요. 일단은 노란색 다 칠해졌고 물감 아깝지 않게 또 잘 잤죠? 그리고 나머지 구름은 흰색이 제일 예쁜데 사실 흰색 하면은 조화가 안 맞고 색깔이 안 맞으니까 파랑으로, 아니 좀 진한 파랑으로 해줄게요. 사실 하늘색이 진인데 구름은, 근데 크림 색깔이 지금 빨강이, 아 너무 많이 짰어. 아니 파랑 하늘이잖아요. 괜찮아. 너무 많이 짜도 흰색이랑 섞어서 아이보리랑 섞든해가지고 하늘색 만들어 칠합니다. 갑자기 자기 합류가 긍정적, 급긍정. 이렇게 해서 파랑으로 예쁘게 칠해줍시다. 여기도 떨어져서 접착제로 고쳤어. 손에 다 묻어가지고 지금 땅바닥에도 묻고 이래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하고 아니면 내 방이 너무 더러워져서 모양 만드는데 힘든데 그래도 예쁘게 잘 모형을 완성시켜줍시다. 깔끔하게 발라서. 여기 되게 예쁘다. 파란 색이 제일 예쁜데? 구름이 제일 예쁜데? 본의 아니게? 사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발랐으니까 색깔 섞어서 이거 크림 색깔로 해주고 해줄게요. 흰색을 다 썼어 거의. 그래서 좀 괜찮은 색깔 없나?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노란색이라 노랑이랑 섞으면 좀 색깔이 이쁘게 나올까? 하늘색처럼? 그래도 좀 같긴 한데 청록색이 돼버렸는데. 여기 크림 부분 안쪽에 좀 발라줄까?
안쪽에. 너무 하늘색만 있어도 좀 그런가 해서 테두리처럼. 어차피 그 물감이 아까우니까. 근데 뭔가 딸기꼭지처럼 초록색 같은 느낌이긴 하네. 청록색이랑 색깔이 섞여가지고. 그라데이션처럼 안쪽에도 조금 발라줄게요. 뭔가 테두리가 생겼는데 좀 이상하려나? 뭔가 망가지고 있는, 망치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근데 나름 마르면 예쁘시고.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모양이 벗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크림이 흐르는 것처럼 치워줍시다. 어차피 물감이 아까워가지고 파란 색깔 지금 많이 없잖아요. 써야 되니까. 차라리 파랑으로 색깔을 좀 유지를 해주자. 크림 흘러내린 것처럼 해서 둥글게 둥글게 해가지고. 초록보다는 역시 파랑이지. 고름도 파랑이 예쁜데. 억지 부리는 급억지.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꼼꼼히 발라주시고. 이쁘죠? 본의 아니게 이쁘게 축축축. 생각보다는 꽤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여기 이제 크림 색깔이 문제죠. 바닥은 갈라진 부분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안쪽을. 흰색이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모자란. 어차피 색깔이 좀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를 칠해주면 되는데. 안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바깥쪽이 크림 부분이 문제가 돼요. 노란색이 없어서, 아니 흰색이 없어서 그냥 놔둬야 되나? 여기 안쪽 칠하지 말걸 그랬나? 그냥 흰색으로 놔둘 걸 그랬나? 그러면은 약간 그 지점토 느낌 나는데. 근데 지점토 느낌 나는 것도 좋긴 한데 먼지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어.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이고 안쪽 색깔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파란색 좀 칠해줄게요. 아까 물감 많이 짰다 생각했는데 또 쓰고 나니까 많지도 않네. 물감 특. 많이 짰는데 써보면 많지도 않은. 한 이 정도? 색깔이 섞여갖고 지금 진하지가 않아서 좀 더 진한 색깔로다가 안쪽도 도배해주고 크림 색깔은 그냥 놔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한 노랑이나 뭐 나중에 흰색 생기면 그걸로 발라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꼼꼼하게 표발표발하면 제일 예쁜 색깔이 또 파랑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지점토 중에. 그래서 지금 바르는데 제일 예쁘다. 확실히 발라주니까 색감이 확 살아서 바르는 게 낫다. 안 발랐을 때 너무 머리카락 먼지 이런 게 막 발라붙고 잘 보이고 그래서 좀 보기 흉했는데 확실히 발라주는 것 같은데. 막상 바를 거면 안쪽까지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냥 손에 묻을 수 없잖아요.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지면 손에 묻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분을 안, 옷을, 눈이 아니라 붓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한 바퀴 삥 돌려서 발라줘 칠해줄게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도 최대한 고개를 숙여서 안쪽까지 칠해줍니다. 손에 묻으면 안 돼. 바닥 부분에 안 칠해진 부분도 도저히 망가뜨려가는 거라도 꼼꼼히 칠을 좀 해주고 이러면은 모양이 그래도 꽤 이쁘게 나온다. 됐어. 안쪽까지 칠하는 폼 미쳤다. 뭔가 초딩 숙제 느낌인데 그래도 내 기준엔 예뻤다. 됐어. 마지막으로 색깔을 노랑으로 칠할 수밖에 없겠죠? 진한 노랑? 그럼 마무리 해주고 말리면 될 것 같은데? 말리면 이제 바니쉬 발라주고 말리면 그냥 마르면. 아 근데 크림이 너무 흰색 노랑 겸해서 별로인 것 같아서 검정으로 칠해줄까요? 너무 특이한가? 초콜릿 크림도 있잖아요. 이런 파랑 하늘만 있어서 파랑 계열만 있어가지고 초코크림으로 하죠. 어차피 전에 케이크도 초코케이크처럼 까맣게 크림을 칠했었는데 이번에는 크림은 하늘색? 아니 시트는 하늘색 파란색 계열? 그리고 이제 크림은 검은색 계열로 발라주죠.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다 덮어지잖아요. 색깔이 안에 있는 게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엄마 씻 체리까지 다 묻었네. 역시 붓질이 진짜 힘들어. 마른 부분 자꾸 돌려줘서 일단은 크림부터 칠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 닦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코 크림이니까 뭐 세 개에 묻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자기 합리화하죠. 근데 이제 크림 밖으로도 초코 크림이 묻어나오니까 아까 태그리고 칠한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은 여기도 까맣게 그냥 한 바퀴 돌려서 쭉 칠하죠. 그래야지 좀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안 발라진 흰색 부분도 꼼꼼히 발라주고요. 근데 초코크림이 확실히 예쁘다, 색깔이. 그리고 여기 밖에 검정, 하늘색 지금 좀 굳었는데 여기다 검정 태그리 조금 해주죠. 그럼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이러면 하늘색이 너무 가려지는데? 어쩔 수 없어. 테두리라고 생각해 그냥. 그리고 검정은 많이 필요하겠네. 어차피 아크릴 물감 중에 지금 검정색을 많이 안 써서 괜찮긴 해요. 많이 쓴 색깔이면 좀 애매하고 아쉽고 아껴야 되는데 많이 안 쓴 색깔이라 벌써부터 이제 아크릴이야 빨리 마르기 시작했죠. 아크릴 물감이 좋은데 빨리 말라요 되게. 벌써 조금 노란색 칠한 거 아까 발랐는데 거의 방금 발랐는데 또 마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 근데 이게 하늘색도 마른 부분이라 까맣게 테두리 해도 괜찮다. 듬성듬성 해도 나중에는 다 이쁘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르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완성된 거 보면 막상 또 괜찮을 수도 있어서 검정을 열심히 발라줍시다. 이렇게 지금 그 검정이 모자라기 시작했죠? 벌써부터 블랙.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칠한 게 낫다. 안 칠하니까 좀 담 색깔이었는데 바르니까 좀 낫네. 그래도 하늘색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라 아쉽긴 하네요. 검정은 좀 더 짜고 물감 이걸로 안 돼. 보자마 한 바퀴 핀 돌려야 돼가지고 크림이 좀 두껍게 제가 해놔갖고 꽤 많이 들어가요 물감이. 아 이거 물감 동그랗게 짜니까 그 처음 샀을 때 왜 뚜껑 그 동그랗게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같이 생겼어. 당황해가지고 어? 나 이거 새로 뜯은 물감이 아닌데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짜진 느낌이었어. 여기 지금 먼지가 꽤 많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눈살집 보여주고 막 머리카락 뒹굴거려서 목이 좀 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업하는 곳은 원래 깨끗한 곳에서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뭔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우고 좀 살아라. 그래도 많이 치운 거랍니다. 그쵸? 이렇게 한 바퀴 핀 돌려주고요. 배돌이도 예쁘게 잘 치워주고. 아 벌써 한 바퀴 좀 돌아간 반 정도 돌렸는데 힘들어. 벌써 힘들죠? 엄마 여기 묻었어. 닦아줄게요. 검은색 살짝 섞인 걸로 해야겠다. 이게 좀 비어가지고 살짝 섞인 그림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닦아내니까 하얀 게 나면 묻어. 그냥 그라데이션처럼 놔줄게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실수였긴 했는데 실수였는데 갑자기 까만 크림이 묻어버린. 근데 뭔가 간지난다. 자기 합리화 끝판왕. 실수였는데 해보니 나름 간지가 난다. 여기 검은 것도 아닌데 지금 묻어가지고 싫어. 이렇게 묻는 느낌 싫어. 붓을 작은 걸 쓸 걸 그랬나? 너무 커서 그런가? 자꾸 묻네. 조심조심 돌려서 마른 부분 위주로 자꾸 돌릴게요. 여긴 지금 안 보이죠? 크림 여기 검은색 섞어주고. 어차피 잘 안 보여. 파랑이다. 파란 계열이다. 한 바퀴 돌려주고요. 여기도 크림 부분이 까맣게 잘 안 나와가지고 여기도 발라, 꼼꼼히 발라주고 파랑 넘어가도 괜찮아. 하얀 부분만 지워주듯이 칠하면 되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테두리도 또 쭉쭉 발라줄게요. 물감 거의 다 썼죠 지금? 한 바퀴 돌리고 물도 좀 섞고. 물기 섞으니까 모양이 반질반질 이쁘긴 한데 자연스럽긴 한데 뭔가 진하게 칠해진 느낌은 덜하다. 물도 확실히 섞으니까 조금만 더 까만 물감 짜서 삥 돌려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저희 노란색 부분도 듬성듬성하고 크림 부분이 아무래도 듬성듬성하니까 안 예뻐가지고 좀 물감을 이번에 많이 짰어요. 조금씩 말려가면서 바르는 게 제일 최고인데 저는 성격이 또 성깔이라고 하죠? 급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비워진 부분을 꼼꼼히 칠해줍시다. 테두리가 어차피 지금 약간 망해가지고 피어나도 되니까. 그리고 체리 부분도 여기
밑에 부분하고 살색 부분이라고 그랬어. 하얀 부분도 칠해줍시다. 그리고 여기도 사이사이 까맣게, 별 의미 없지만 보기 흉한 느낌 좀 덜하도록, 그래도 그나마 그냥 꼼꼼히 안쪽까지 발라서 칠해줍시다. 좀 많이 발랐더니 이번에 하얀 부분 진짜 안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딸기 부분 아래에도 까맣게 핑 둘러서 칠해주고요. 자꾸 그 색깔이 이게 자꾸 섞이다 보니까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의 케이크 모형이 완성이 돼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만드는 모형들이 다 그래. 검은색 느낌이 좀 많고, 그리고 약간 투톤, 쓰리톤이 돼버려. 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얀 부분 자꾸 남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털 튀기면서 묻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둬도 뭐. 얘 꽁치도 지금 제대로 안 칠했어. 까맣게 발라주지. 막아주지. 됐어. 칠도 별로 안 나. 초록색 계열, 진한 색깔 계열이랑. 이것도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옆면도 조금 꼼꼼히 그래도 모양 좀 생각해서 칠을 해주고요. 둥글게, 둥글게. 신경 안 쓰는 것도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대충 할 거 완전 대충 하고 많이 말든 거 되게 꼼꼼하게 하면서도 약간 대충 같기도 하고. 아까 돌리면서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도 그냥 까맣게 칠해줄게요. 다 되게 물감이 아까워요. 전 예쁜 것도 있지만 아까운 물감, 아크릴 비싼 물감이잖아요. 싸구려 다이소 물감이지만 그래도 물감을 쓰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정으로 안쪽까지 칠해주고. 문 칠하면 또 이렇게 색깔이 약간 섞이잖아요. 이런 상태로 그냥 쓱쓱쓱 발라서 그라데이션 줄게요. 귀찮아요. 대놓고 이제 말하고 귀찮다고 말하기. 내 작품, 내 제품 다 내가 스스로 귀찮다고. 근데 제가 요즘에 만들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대충 만들진 않아요. 이거는 제 취미인 거고, 제 직업으로 하거나 뭔가 정성 들여서 만드는 제품 같은 거는 이렇게 안 하죠. 이건 그냥 제 개인용품이라 그런 거라서 오해는 노노노.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은 물감으로 테두리를, 아, 또 약간 모자라네. 어차피 크림도 좀 칠해야 되니까 얼렁 뚱따 넘어가는 느낌이네. 그래도 모양이 꽤 예뻐. 그림도 검은색 섞였는데 꽤 예쁜 것 같아. 나를 별로 안 예쁠 거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물감을 좀 많이 짰어요. 이제 물감 다 써가죠. 아쉽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바람에 강을 건너버렸어. 쭉쭉쭉 발라줍시다. 여기까지가 크림인데 한 바퀴 빙글. 크림 나와.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크림 나오네. 여기 이제 안쪽 크림. 여기도 까맣게 칠해주고요. 그라데이션 부분 잘 신경 썩을 한 바퀴 돌려주고 까맣게 칠해주자. 아래도 어마 색깔 다 묻어. 시엣. 초코 크림이 아주 많이 튀겼나봐요. 봄이 안에 스토리텔링 됐어. 까맣게 돌려줬는데 안쪽도 그냥 까맣게 조금만 더 칠해서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해줄게요. 아무래도 파랑 검정 막 섞였다 보니까 얘가 중분한다 해가지고 이제 튀긴 부분도 좀 발라주고 여기 초코 크림으로 확실히 덮어주자. 이런 부분 하늘도 약간 비치게. 그리고 여기 군데군데 까만 부분하고 안쪽 부분도 좀 칠해줍시다. 꼼꼼히 완전히 발라줍시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광택이 많이 죽었죠? 앞부분에, 아이고, 치즈 큐브에 초코가 아주 많이 묻었어요. 뭔가 황천에 뒤틀린 케이크가 돼버렸는데 모양을 내려다가. 여긴 노란 계열이라 어쩔 수 없이 좀 모양이 안 예쁘구나. 닦아낼 수밖에 없겠다. 이거 방법이 없어. 맨 닦아내야 돼. 초코크림이 아무리 묻었다 그래도 노랑이 예뻐서 좀 벗겨내지 말라. 닦아줬어.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아까보다는. 사이사이 까맣게 끝까지 돌려가며 열심히 칠해줍니다. 됐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좀 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칠했다. 이만 부분도 이렇게 칠하면 마무리 꼼꼼히 그냥 망한 거 칠해주자. 꼼꼼히. 아, 됐어. 이 상태로 말리고 여기 노란 부분 좀 한 번 더 칠해주면 마무리 될 것 같아. 어이, 벌레 뭐야 저리가. 완성했는데 말리고 여기 위 노란색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까만 부분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거기 흉할 수도 있겠다. 이미 좀 흉한 느낌? 그래도 완성 전보다 완성 후가 낫지 않나요? 너무 하얀색만 있었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갈라진 부분 너무 신경 쓰여. 어떻게 큰일 났다. 이 지점도의 단점이 좀 있어. 진한 노랑으로 한 번 더 칠해줄게요. 큐브는 어쩔 수 없어. 닦아줬으니까 치즈 큐브 색깔을 좀 잘 내고 싶어서. 어, 검은색 섞여갖고 이상. 닦아주자. 한 번 더. 노랗게. 샛노랗게 칠하고. 여기 큐브, 치즈 큐브 부분. 어, 진짜 치즈 같다, 이 색깔은. 뭔가 진짜 치즈 색깔 같아. 근데 얇게 펴바르면 또 노랗게 되잖아요. 괜찮겠지? 흠정이나 섞여서 좀 이상하긴 한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더 치즈 느낌은 나네요. 아까가 색깔이 되게 예쁘긴 했는데 너무 밝은 색깔도 비현실적이니까 약간 좀 더 음식 색깔처럼 된 것 같아. 됐어. 이 상태로 이제 쭉 말려주고 바니쉬 바른 완성이 됩니다. 검은 색깔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바르고 완전 바르고 아닌 말든가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발라가지고 노랗게 또 한쪽 부분만 있어도 괜찮은 거 대충 채웠어. 괜찮아요. 어차피 제 물건이라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고 물감 정리하고 손 씻고 말리고 바니쉬 바르고 자르면 돼. 끝이. 그림도 바니쉬 바르면 돼. 어, 내 생각대로 이쁘게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미 만든 거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쁘게는 아니지만 좀 기괴한 모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바니쉬 바를 때 돌아올게요. 작업할 거 다 해서 남은 비공차 마시고 좀 남았거든요. 얼음이랑 마시고 요맘때 딸기 막 콘돈이 있네. 처음 알았어.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작업을 또 해야겠죠. 피곤하다 벌써. 뉴틱스 연기 나는 거 봐. 차가워. 근데 금방 또 녹겠죠? 모양이 되게 이뻐요. 로플레 맛. 약간 인공적인데 맛있는 요맘때 같은 맛. 요맘때니까 요맘때 맛이 나지. 유산균이 25개나 있다는데 뻥이겠지. 진짜로나. 아무튼 맛있다. 마라탕도 아닌데 불공차 먹어도 맛있어. 색깔이 되게 예쁘고 안에 딸기 그냥 제가 박혀있는 것 같아. 딸기 알갱이? 냉동딸기? 요맘때 맛 그대로네. 근데 약간 꿀맛. 인공적인 맛도 있어. 맛있다. 더운데 잘 됐네요. 여기 아래 맨 아래는 요플레 맛인가? 화이트 초코 같은 맛 나서 되게 신기해. 녹아서 시원한 디난데 빨리 먹어치워야지. 주식쿨 자두맛 작은 거 하나고 그리고 이거는 뜯어지고 있어. 밑에 택배 상자 어떻게 너무 많이 넣었나봐. 저거 마시고 작업해야지. 드디어 다 말랐다. 아크릴이라 좀 빨리 말랐나봐. 한 1시간 2시간 좀 지난 것 같아요.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 작업할게요. 여기 손 안 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지? 항상 고민하는데 살짝 이렇게 눕혀줘야 되잖아. 지난번에도 이렇게 눕혀서 해놓고도 바보 까먹어. 일단 저희 다 말랐으니까 여기 한 바퀴 돌려서 칠해주고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이쪽까지 깨끗이 꼼꼼하게 발랐는데 손이 안 닿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못 발랐어요. 근데 약간 파랑 검정 토톤이 돼버렸죠? 이거 지금 바니쉬 바르려다가 먼지 떼내고 덧칠한 거라서 이제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가지고 바로는 못하고 먼지 좀 떼어내고 이거 불편해서 긁어지는 거죠. 검은색 부분 채워놓고 이제 마르면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나름 예쁘게 마르니까 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 마르기 전에 불러야 돼. 끝맛이 이상했어. 비공차가 섞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제가 물감 만지고 막 바니쉬 만지고 그래서 맛이 이상한 건지 왜 막 첫맛 끝맛 중간까지 괜찮은데 끝맛이 진짜 이거 어쨌든 바른 지 또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마르겠죠? 빨리 말려라. 바니쉬 좀 바르고 마무리 좀 하자. 또 피곤하고 졸리다. 일단 저는 좀 마르기 전에 위에부터 일단 바니쉬를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에 물감을 발랐는데 성격이 급해서 안 되겠어. 꽃부분부터 여기 지금 까맣게 묻어나죠. 검은색 발랐어갖고 물감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내면서 하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붓도 닦아내고 바니쉬도 닦아내고 됐어. 깔끔하게 좀 닦아내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좀 까만색이 안 보이기 시작했죠? 듬뿍 발라가지고 아이고 듬뿍 발라서 도로상 꺼진 줄 알았어. 한 바퀴 삥 돌려가지고 부분 부분 열심히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바니쉬를 발라주는데 얘는 검은색이 좀 많이 섞였어요. 치즈큐브입니다. 체리도 지금 검은색이 많이 섞였는데 체리고요. 색감이 그래도 되게 예뻐서 좋아요. 여기 지금 많이 발라온 부분을 문질문질 해서 딸기 떨어질까봐 걱정되는데 여기 이제 많이 바른 부분으로 기준으로 리본까지 칠해서 한 바퀴 칠해줬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크림 부분, 초콜릿 크림 부분도 삥 둘러서 갑자기 노잼개그 할 뻔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처럼 애둘러서 라고 할 뻔했어. 재미없는 게 했고요. 노란 부분이 좀 있죠 여기는. 그리고 안쪽 부분 말고 바깥 부분 크림 부분도 한 바퀴 빙 돌려서 칠해줍니다. 안 보이는 부분까지 뒤로 넘어가도 어차피 꼼꼼하게 칠할 수 있으니까 칠해주는데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칠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크림 발랐으니까 아랫부분도 발라줘야겠죠. 아랫부분은 연한하늘 색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해도 조금 티가 덜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연한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니쉬 역할이기도 하니까 코팅해주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반짝반짝 느낌 내줄 수 있으니까 아래도 꼼꼼히 발라주고요. 마지막으로 안에 지금 그 물감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까만 부분이 덜 말랐을 거예요. 그래도 꼼꼼히 발라서 지금 여기 까만 데 묻어나죠? 덜 말라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그라데이션 느낌 노리고 만든 거라 칠해주고 다시 찍어서 여기 안 보이는 안쪽까지 붓이 넓어서 그래도 좀 칠해질 거예요 아마. 그쵸? 보이시죠? 안쪽 안 보이는 곳까지 물감을 제가 칠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흰색 듬성듬성 하얗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상한 거 마셨더니 목이 이상해.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 안쪽 테두리 부분까지 발라줍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붓도 빨고 물로 세척해주고 다 마르면 다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완성된 거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궁금하다 말해. 끝까지 귀엽고 예뻐. 약간 까매서 좀 얼룩덜룩하긴 해. 딸기 꼭지 부분도 열심히 바를 걸 그랬나? 어차피 아직 세척 안 했으니까 좀 말라주자. 여기 부분도 물이 좀 묻어서 닦아주면서 발라줄게. 됐다. 코팅이 마르지 않도록 자르고 붓 세척하고 마무리. 여기 하얀게 좀 보여서 마음에 안 드는지 하는데 뭐 다시 칠하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지. 마음에 안 들어도 마른데야 만족합시다. 이렇게 보면 또 초록색이 잘 보이니까 괜찮겠어. 오히려 꼭지처럼 보이지 너무 나쁘지 않게. 과일 꼭지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보면은 빠라밤. 네, 꼭지가 조금 안 칠해진 게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안쪽까지 그라데이션까지 줘가면서 초코초코한 케이크와 나머지 위에 올려진 장식을 표현을 해봤어요. 컨저이 아이를 펴서 걱정을 했고 특히 여기 리본 가운데랑 여기 챙이 많이 묻은 까만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온 부분 섞인 거 파란색이나 섞인 구름 여기 약간 까매한 찝찝한 노란 꽃 마음에 많이 걸렸었는데 심은 표현이 잘 됐고 여기 좀 부자연스럽게 검은색 칠해졌고 여기도 부족하지만 나름 그래도 이렇게 보면 또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반질반질한 느낌이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케이크장에서 같이 넣어서 장식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되게 내 생각보다 예쁘게 돼서 마음에 들어요. 할 때는 망한 것 같던 느낌이 되게 세게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검정색이 되게 예쁘다.
지난번에도 검정을 했었는데 확실히 검정이 예쁘긴 하네요. 진해가지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점도는 좀 덜해서 그런가 보다. 얘는 반짝이가 있는 아이고 여기도 이제 접착제를 붙였었는데 잘 안 붙었었잖아요. 막 떨어지고. 근데 제가 엄청 많이 붙이니까 붙었어. 드디어 붙었고 토끼 장식 올린 거에 이제 여기 케이크 장식 모양 하나 더. 쓰레기 봉 치우고 되게 예쁘죠? 이번에 만든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기존 것도 마음에 드는데 두 번, 세 번 만든 게 더 잘 만들어진 느낌 아닌가요? 확실히 지점토를 많이 써서 얘보다 훨씬 두꺼운데 초기 버전, 후기 버전인데 얘가 훨씬 더 도톰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케이크 장식 두 개, 장식? 케이크 모형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중에서 케이크 장식을 사면 엄청, 모형을 사면 엄청 비싸거든요. 8만원, 9만원대 하는데 전 지점토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만드는 데 일주일 넘게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천천히 만들면 그렇게 되고 빨리 만들면 2, 3일 만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뒷면을 안 발랐어요. 하얘요 아직. 귀찮아가지고 케이크 느낌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 좀 할게요. 얘는 밑에 발랐지롱. 근데 좀 까졌어. 어차피 까질 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때 이렇게 더 넓고 두툼하고 높이도 괜찮게 만들어줘서 마음에 드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짝이 버전하고 반짝이 없는데 요강 느낌 나는 바니쉬 버전. 이것도 바니쉬 발랐지만 이 반짝이 뿌렸는데 굳어서 더 덜 반짝이고 오히려 이번에는 안 발라서 반들반들. 모양도 많이 옮겼어. 이제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좀 더 케이크나는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봤고요. 손에 이제 묻어나오지 않을 만큼 잘 말랐죠?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힘들어져갖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진짜로 인사까지 했는데 마음에 다시 들어서 영상 킬만큼 이거 먹고 자야지. 어쨌든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예뻐 자랑하려고요. 예뻐요. 내 마음에 든다. 쏙 들어. 진짜로 안녕. 뿅. 손가락 하트. 아까 이렇게 돼버려갖고 손가락 하트. 진짜로 뿅. 안녕. 빠밤.